여러분, 캠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도 앞쪽에 영흥도에서 이렇게 멋있는 인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30, 40분 정도 있었는데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길도 널찍하고 산 속에 옆에는 바다까지 보이는 이런 멋진 곳 어디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럼 갑니다. 저는 지금 시화봉조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영흥도입니다. 영흥도의 작은 임도도 한번 달려볼 거고요. 그리고 십리포 해수욕장, 마지막으로 장영리 해수욕장 이렇게 들렸다 오겠습니다. 지금 시화봉조제에는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십리포의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머리가 완전 떡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에도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는 곳이라서 둘러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바닥에 흙이 되게 많이 유실된 것 같습니다. 한창 막 DR 같은 거 탈 때 여기 안에 들어가서 놀았거든요, 바이크 타고. 근데 엄청 많이 꺼졌어요. 그냥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장영리 해수욕장 가는 길에 작은 임도가 있는데요, 저 위쪽 산을 올라가는 짧은 임도입니다. 길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한 번에 진입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요 어디에서 언덕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에도 몇 번 지나쳐서 어디였지? 거기다가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아마도 요건 것 같은데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저 포시즌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차를 돌려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임도가 나옵니다. 바닥이 물렁물렁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습기가 좀 있네요. 길이 많이 다져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대단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저 밑으로는 바다가 보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 지나가면서 바다도 보이고. 예, 제가 이 임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은 다니는 차들이 잘 없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십리포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예전에는 여기서 곳곳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좀 조금씩 있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많이 알려져서 이제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장영리 해수욕장까지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물들어서 신이 나긴 하지만은 너무 땅이 물러서 제 타이어가 팍팍 미끄러집니다. 영흥도에 있는 시흑 편의점에 왔습니다. 제가 아직 식사를 하질 않아서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먹으려고 왔고요. 오늘의 영흥도는 대단히 조용합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일단 날씨가 엄청 쌀쌀합니다. 기온은 막 4도 이러는데 습해가지고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장영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미포 해수욕장부터 저 뒤편에 보이는 산길을 따라서 인도를 타고 뒤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오늘 너무 습해가지고 좀 많이 미끌미끌했습니다. 느낌만 즐기시려면 여기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코스는 어디냐고요? 제 영상 다시 앞에서부터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입구부터 자세하게 영상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상 킴다리였습니다.